내년에가 되면요, 직장 상사들한테 되게 많이 높게 좋은 점수가 나오고 승진수도 많이 있다 그러세요.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밖으로 챙기기 때문에 상사들한테는 아부를 잘 떨어요. 이런 사람도 높은 사람도 똥꼬마만 살살 긁어도 다 나온다는 걸 알거든요. 자, 이번에는 네. GT 2021년도 GT분들 운세를 한번 네. 해요. 네. 25살. 자, 우리 병자생들 작년에 2020년도에 많이 행운년이 좀 나빴거든요. 네. 뭔가 내가 대끝 하면서도 미끄러지는 행운년에 내년에는 생각지도 않은 기인이라든지 숙과유죄가 들어올 수가 있대요. 어디로 나가거나 대의적이나 나가다 보면 같이 뭘 하자라고 손잡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난다 그러세요.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귀인일 수 있어요. 그렇죠. 내년에 기인도 들어오고 생각지도 않은 데에서 생각지도 않은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휘가 돼가다 보다 보니까 발명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길 수가 있다. 이 젊은 아이들한테. 앞으로 미래를 봐도 괜찮다 그러세요. 그 다음에 37. 38. 자, 우리 다 갑자생의 GT분들은 내년에가 되면요, 직장 상사들한테 되게 많이 높게 좋은 점수가 나오고 승진수도 많이 있다 그러세요.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밖으로 챙기기 때문에 상사들한테는 아부를 잘 떨어요. 이런 사람도 높은 사람도 똥꼬마만 살살 긁어도 다 나온다는 걸 알거든요. 이런 말 되는 건가요 원래 방송이? 여지껏 지켜봤던 것도 야, 요 정도면 얘는 내가 어디 데려가도 영업은 잘하겠다, 어디 데려가도 야 장사는 잘하겠다,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우두머리는 못 되더라도 옆에서 아 이건 어때요? 서포트는 잘해줄 수가 있어요. GT분들이. 오른팔 역할. 네, 그렇죠. 그다음에 49. 이제 49. 시인 되시죠. 아, 시인 되셨구나. 네. 임자생의 GT분들은 내년에는 뭔가 그 건물 올리는 분들이 많대요. 이제 내가 노후에 내가 살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걸 매입하신 분들은 건물을 하나하나씩 올리는 재미가 있다 그러세요. 그러니까 내년에는 마음먹고 뜻먹은 대로 되는 운이니까 시작하셔도 좋다 그러세요. 마음먹고 뜻먹은 대로 된다는 건 어쨌든 간에 대운이. 네, 대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회사도 아닌 자녀도 아닌 뭐랄까 내가 살고 싶은 집, 내가 살고 싶은 그런 꿈꿔왔던 것들 있잖아요. 노후에 난 이러고 살아야지. 하나하나 건물을 쌓을 수가 있다 그러세요. 그래서 건물 사는 사람이라든지 집을 확장해서 간다든지 네.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 그러세요. 내년에는. 문서가, 집 문서가 연결이 된다 그러세요. 마지막으로 이제 네. 61, 62. 네네.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여행 같은 것도 많이 못 가지만 우리 경자년생들 내년에는 자식들이 이렇게 뭐 여행이라든지 네. 이런 거 기쁘게 해준 일이 되게 많다 그러세요. 딱 여행이라는 키워드가 뭐 해외라든지 여지껏 못 했던 가족 여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추억들을 많이 쌓는다 그러세요. 내년에는. 어쨌든 간에 그 말은 즉 자녀가 네 효도를 좀 한다라는 거죠. 자녀들이 생각지도 않은 용돈이 후하다든지 가족끼리의 단합이 좀 잘 된다 그러세요. 어쨌든 간에 네. 자녀한테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네. 그렇죠. 자녀도 조금 볼 수 있는. 네, 그러니까 자녀들도 좀 철이 들다 보니까 그만큼 수입이 많이 생기니까 아 내 부모도 효도관광이라든지 아 부모들끼리 뭐 예를 들어 뭐 30년이든 20년이든 뭐 50년이든 그만큼 오래 사신 분들 기념 촬영회라든지 이런 추억을 좀 많이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.